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세 가지 질문으로 찾아뵙는 써니예요. 오늘의 질문은 저처럼 아이를 두신 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텐데, 특히 요즘 아이들 스마트폰 게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저희 아들도 마찬가지인데, 얼마 전에 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친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철저하게 그 아들의 스크린 타임을 자기가 통제하고 있다. 모든 패스워드도 자기가 다 관리하고 있고, 시간도 엄격하게 뭐 하루에 20분 하고선 자동으로 꺼지게 하고 이제 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그것과는 정반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이는 그래서 게임을 멈춰야 할 때가 되면은 약간 분노조절정 장애처럼 막 화를 내고 이렇게 좀 감정 컨트롤을 못한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더 엄격하게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니까 엄격한, 그러니까 가치관에 더 초점을 맞추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좀더 휴머니즘 쪽에 무게를 두고 이제 양육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후자인데, 규칙과 그다음에 어떤 제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의 토대에는 그 리스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저희 그러니까 이 아주 어린 아이들은 또 케이스가 다를 거예요. 근데 저희 아이는 이미 이제 11이고 이제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성숙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독립적인 아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사춘기에 접어든 나이고, 그리고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그다음에 자기만의 규칙과 루틴과 디서플린을 가질 수 있는 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와 상의한 후에 이제 아이에게 주도권을 줬어요. 그래서 엄마는 엄마가 먼저 이렇게 너의 삶을 규제하진 않을 거야. 하지만 너 스스로 너 자신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 돼. 그 리스트릭션, 규제와 어떤 제한을 두는 것은, 그다음에 원칙을 갖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는 규칙과 너 스스로가 갖는 규제가 필요해.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이제 친구랑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걱정도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맞나 이런 생각, 이렇게 물음표가 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연구 논문들이나 그다음에 그리고 그 뇌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천천히 살펴봤어요. 뇌과학자들도 두 부류로 나뉘는 거예요. 게임 그 스크린 타임을 사용하는 하면 이제 특정 영역에, 뇌의 특정 부위만 발달을 하기 때문에 다른 영역이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시간이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시냅스가 이제 만 14세 그때부터는 필요 사용하지 않는 그 시냅스를 붕괴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위험성 때문에 이제 그 지나친 그 전자기기의 사용이 한 방향으로만 두뇌의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험하다. 전그 말에도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주목하고, 그 리마인드 할 필요가 있다는 건 정말 동감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이제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자기가 알아본 사례는 그냥 스마트폰을 하는 뭐 넷플릭스나 유튜브나 이렇게 남이 만든 컨텐츠 이렇게 멍하니 보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말고 계속 저희 아이는 게임을 할때 이제 마치 프로게이머들이 여러 동료들과 함께 막 전략 짜보면 짜는 것처럼 막 대화하면서 계속 그 게임 하는 내내 계속 대화하면서 뭐 어떻게는 어떻게 하고 어디에는 뭐 어떻게 하고 하면서 계속 이게 그 언어작용, 상호 언어작용과 그다음에 분석이 함께 들어가는 그런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게임하는 뇌는 단순히 그냥 스마트폰 멍하니 보는 뇌하고는 다르지 않을까 하고서 게임하는 뇌에 대해서 이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하버드에서 나온 논문 결과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게임하는 뇌에 대해서 조사가 많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데이터가 많이 없대요. 왜냐하면 게임 회사들이 자기네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까 봐 협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의 중앙대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있는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한덕현 뇌과학자가 그 하버드에서 이제 연구 결그한 결과를 저기 논문으로 논문을 보게 된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그 앞에 말했던 그 다른 뇌과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특정 영역이 이렇게 발달하는 건 맞는데, 그렇다면 그 프로게이머들의 뇌는 그냥 일반 멍하니 보는 그런 그 뭐지, 유튜브나 이런 거 보는 그런 사용자하고 뇌가 다르지 않을까 하고 이제 MRI로 스캔을 했다는 건데, 완전히 그 뇌의 사용 부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의 뇌하고 그 프로게이머들의 뇌는 같다는 거예요. 사용 부위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하고 이제 뇌과학자가 이제 게임 회사와 아주 어렵게 게임 회사와 조인을 해서 알게 된 결과, 프로게이머들은 루틴을
자기만의 그런 일상의 루틴이 굉장히 철저하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올림픽 선수촌에 들어가서 선수들이 생활하는 것처럼 그들도 아침에 기상시간, 취침시간, 뭐 산책시간, 운동시간, 뭐 식사를 하는 시간, 그리고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그 게임을 하지만 그걸 하고서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시간, 애널라이징 분석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모두 갖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그냥 having fun 하면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즐기는 게 아니고 진짜 그 공부하는 뇌처럼 계속 두뇌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뇌의 부위가 공부하는 뇌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제가 물론 사람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더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갖고 싶은 건, 제가 원하는 건늘 사람들 부정적인 결과만 말하잖아요. 뭐 이거 하면 안 돼. 요거는 요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So what? 그렇지만 앞으로 미래 세대는, 우리가 살 세대는 앞으로는 그 전자 세계, 메타버스에서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그런 세대인데, 그렇다면 이미 나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렇다면 더 나에게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를 아는 게 중요하지, 그 부정적인 그 데이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나아갈 바를, 그러니까 주어진 팩트는 받아들이되 나아갈 바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결국에는 게임을 하되 나만의 그런 정확한 그 디서플린을 가지고 뭐 게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상 속에 그 게임하는 시간을 끼워넣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은 일상대로 다잘 하되 게임하는 그 시간은 또 엄격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일상 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그냥 그 일상을 내버려 둔 채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일상의 한 일부분으로 들어와서 이게 루틴 안에서 그 건강한 루틴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게임하는 그 행위 자체가 크게 나쁘지 않다 하는 그런 저만의 답을 내렸어요. 두 번째는 그 제가 건축을 공부하기 때문에 건축과 관련된 그런 영상들을 되게 많이 찾아봐요. 특히 제가 굉장히 관심 있는 건 뇌과학과 이제 그 아키텍처 건축을 합한 그런 주제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가 이루어진 거는 20년이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한국에는 아예 그런 학회조차도 없고 미국의 이제 캘리포니아의 뉴럴 아키텍처를 연구하는 그런 학회가 하나 있다고 들었는데 이제 그쪽에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이제 알아봤어요. 근데 오늘의 질문은 그두 번째 질문은, 게임하는 뇌의 첫 번째 질문에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은, 공간이 인간의 의사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그러면 내가 사는 그 일상생활 속에서는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뭐,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그 건축 사례에서 가장 공간이 인간의 영향에, 그 의사결정에, 그다음에 수행 능력에, 결과물에 큰 영향을 미친 게그 미국의 Salk Institute라는 그런 연구소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소아마비 백신이 만들어진 그 연구소예요. 그 조나 솔크라는 그 의사가 하도 폴리오, 그 소아마비로 아이들이 많이 죽어가니까 그걸 백신을 개발을 하고 싶은데 계속 연구를 해도 아무 성과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접고 이탈리아로 이제 여행을 갔어요. 이제 이탈리아에 여행을 갔는데 거기에서 13세기에 지어진 수도원에 가서 이제 지낸 거예요. 근데 거기가 13세기에 지어진 게 천장이 엄청 높고 그런 공간에서 이렇게 사유하고 명상을 하다 보니 갑자기 이렇게 불현듯 확 좋은 생각이 나서 그걸 받아 적고 결국에는 그 이탈리아 여행을 통해서 조나 솔크가 미국으로 돌아와서 개발한 게 지금 전 세계 많은 아이들이 소아마비 아시죠? 예전에 저희 세대 때도 소아마비 친구들이 한국에 많았어요. 다리 절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폴리오 백신을 맞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들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래서 조나 솔크가 그 이탈리아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그게 자기 이름을 딴 솔크 인스티튜트라는 곳을 이제 그 세계적인 건축가인 그 루이스 칸에게 부탁을 해서 지었어요. 근데 단한 가지 부탁을 했대요. 뭐냐? 내가 이탈리아에 가서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 근데 계속 생각이 안 났는데 천장이 엄청 높은 곳에 이렇게 갔더니 나의 그 인지, 그 생각하는 공간의 영역이 갑자기 확 넓어지는 느낌이 들면서 막 창의적인 생각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나의 연구소는 높은 층고와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발현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 해서 루이스 칸이 소크 인스티튜트를 건설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곳에서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해서 기록을 하지 못했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소크 인스티튜트에서 배출된 그 노벨 수상자가 13명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노벨 의학상을 수상한 사람이. 그만큼
공간이 인간의 의사결정과 창의력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 대단하다.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다 창의적이 되고 싶잖아요. 뭐 아닌 사람분들 계실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제 단순 반복 업무를 집중해서 하는 거는 천장이 낮은 그런 공간에서 이렇게 약간 밀폐되고 폐지되고 이런 그런 공간 있죠. 거기에서는 이제 단순 반복 업무를 하기가 굉장히 유리하대요. 그런데 이제 뭔가 창의적인 생각을 하거나 남들이 하지 못한 그런 혁신적인 생각을 개발해내고 그런 삶을 추구하시는 분이라면 천장이 높은 그런 장소에 가서 글을 쓰거나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거나 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물리적으로 이미 다 지어진 그런 건물들의 천장을 어떻게 부수고 위에 더 이렇게 천장을 높이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위에다가 그 천장 그 슬링에다가 그 거울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붙여서 마치 공간의 그 시각적인 효과로 공간이 확장된 그런 느낌만 가져도 창의력이 올라간다는 데이터가 있어요. 또두 번째는 이제 제가 이 항상 요즘에 이제 제 방에서도 찍지만 이 방에서 이 저의 스터디 룸에서 영상을 찍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곳에서 미리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영상을 촬영을 하는데 글을 읽었어요. 근데 공간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옆에 이렇게 창가에서 들어오는 햇빛 있죠. 조도라고 하죠. 룩스라고 하는데 이 창가에서 들어오는 햇빛과 그다음에 그 조명,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조명의 그 룩스가 정확하게 400룩스 정도 되면 그 독서하기, 공부하기가 가장 좋은 그런 환경이 설정된대요. 그래서 단지, 나왜 이렇게 요즘 집중이 안 되지? 뭐가 안 되지? 그럴 때, 그러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기보다 공간을 조금 더 내가 원하는, 나에게 적합한 환경으로 조금 재배치해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환경으로 아름답게 꾸며보는 것도 되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공간이 인간의 의사결정에는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누가 왔네요. sorry.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조금 더 창의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는 밝고, 그리고 친구가 높은 곳에 가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니 여러분도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질문으로는 이것은 어떻게 내가 온전한 내가 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런 의미를 약간 추상적인 의미를 에 대해서 질문을 갖게 됐어요. 어떻게 이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제가 건축가와 관련된 그런 영상들을 좀잘 자주 챙겨보는데 좋아하는 건축가 중에 피터 아이잔만이라고 미국의 건축가가 있어요. 유태인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굉장히 철학사상들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뭐 데리다 뭐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런데 내가 비로소 내가 될수 있었던 순간은 내가 진짜로 내가 이제는 건물을 지을 수 있겠다. 나는 진짜 이제는 아키텍트가 건축가가 되었다라고 느끼는 순간은 그들로부터 철학가들로부터 멀어졌던 그 순간 바로 그때부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냐? 철학 공부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많은 것들을 통해서 사유하고 이제 흡수한 것들로 나를 채우고 자기화한 후에 그들과 이제는 어느 정도 디스턴스를 거리를 두는 거죠. 그리고서 온전히 나로 사유하고 나만의 분석과 나만의 그런 생각으로 나의 인생의 필로소피 철학을 가졌을 때 비로소 온전히 내가 되는구나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온전히 되었을 때 내가 좋아하는 것들 좋아하는 그것에서도 나를 대체 불가능한 그런 사람이 직업적으로든 어떤 뭐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역할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온전한 내가 된다는 그런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래요. 온전한 내가 된다는 건 무엇일까라는 그런 질문을 갖고 답을 찾은 것은 다른 것들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이미 나는 충분히 배웠고. 충분히 많은 것들을, 물론 이렇게 자신있게 말을 하기 전에는 충분히 정말 많이 읽고, 듣고, 경험하고가 바탕이 되어야 하겠죠. 무에서 유가 탄생하는 법은 없잖아요. 무가 유가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배움과, 그다음에, 나름대로 쌓아간 그런 지혜들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거니까요. 온전한 내가 된다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흡수한 채 나를 믿고, 그리고 충분히 나는 준비되었고, 한 후에 나의 생각들을 정리해 나가면서 나 나름의 정의들을 만들어가고 나 나름대로 철학을 만들어간 후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나의 세계로 펼쳐가는 거. 그게 온전한 내가 되는 게 아닐까 하고 저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어요. 오늘의 이야기도 재미있으셨기를 바래요. 여러분도 제 영상을 보시면서 하루에 이렇게 세 가지씩 질문하고 계시리라 믿어요. 삶이 그렇잖아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 살다 보면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도 오늘 같고 매일이 그날이 그날 같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작은 그냥 시간, 이건 왜 그럴까? 이런 건 뭘까? 하면서 나 스스로 내 삶에 대해서 어떤 통찰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통찰을 가지고 답을 찾아가는 그런 재미, 즐거움, 그것들로 하루하루를 엮어가는 게 그게 인생이 아닐까 싶고, 여러분도 제가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그 즐거움을 함께 느끼시기를,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사유하면서 통찰하시면서, 여러분만의, 그리고 저만의 인생을 예쁘게 디자인해가면서 살아가기를 응원할게요.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 See you later. Bye.